그래서 채빈이가 3호 복수하기로 했고요. 채빈이가 3호를 오늘 열심히 하였네요.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해보자. 얘는 어떤 소리 낼까? 팬이죠, 팬. 그러면 소리 내는 게 누구죠? F죠. H는 흐 소리 냅니다. 이상하게 썼더라고. 됐습니까? F. 자, 이 글자 이름이 뭐야? 글자 이름이 F죠. F가 아니고 F죠. 그러니까 흐 소리. 그 다음에 에 소리 내는 건 A. 느 소리 내는 건 N.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어? 합치니까 뭐가 됐어? 소리가 fan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? dish. dish. 그러면 글자로 바꾸면 D I 네? SH. 됐습니까? 이건 선생님이 힌트 줬죠? dish. dish. 됐습니까?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되고 소리는? 자, fish가 아니고 fish. 그렇지. fish. fish. 오케이, 그럼 얘를 글자로 바꾸면 푸 소리는 F. 푸 소리 나는 건 F나 또는 PH 같은 애들이 푸 소리를 냅니다. 여기서는 F. 그다음에 이 소리는 저 지각하게 생겼어요. 이 소리는 I. C 소리는 그래요? 그렇지.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? fish. 피쉬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얘는 소리는 egg. 그래서 에 소리는 e.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e. 에. e, 에, 어. e는 뭐라고? 예, 여기서는 에 됐고요. 그 소리 내는 건 G, 그지 같은 G죠. 근데 조심해야 돼. 꾀추를 한번더 써야죠. 달걀이란 뜻으로는.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? Egg. egg. 그쵸? 자, 그 다음에 얘는 소리는 합치면 뭐가 되고? dead. 그래서 글자로 바꾸면 D A D죠. A가 내린 네 가지 소리는 A, 에, 아, 어. 그중에 여기선 A가 된 거죠. dad. 오케이. 그 다음에 합치면 fire. fire. 그러면 소리는 F. I 소리는 I. R 소리는 R. R 소리는 R. 그렇죠. 근데 조심해야 될게 소리 안 나는. 그래서 합쳐서 fire. fire. 그다음에 합치면 소리 dog. dog. 그러면 글자로 바꾸면 D O G.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O. 오늘은 그쪽이 빨리 맞힌다고 빨리 오래. 오오아어 뭐라고? 오오아어 오는 뭐라고? 오케이, 알았어요. 책 주세요. 어, 다 했고. 자, 지금 친구들 이렇게 와서 지금 하고 있죠. 이게 그 전날 했던 것들을 하는 거야. 클래스 가서 공부하고 나서 새벽에 이렇게 하면 돼. 오케이, 수고했어. 갈때 어떻게 가나? 걸어서 따라가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언제, 언제? 목요일은 개천절이야. Dog.
자, 그 다음에 이거 합치면 무슨 소리 된다? Elephant. Elephant죠. Elephant. 그쵸? Elephant. Okay, elephant. 글자로 바꾸면. 자, 을, E, L, L. 얘는 E, E, O 중에 A가 됐고, 얘는 E, E, O 중에 O가 됐고, 그래서 L. 그 다음에 얘는 F가 아니고, 여기서는 PH, L, F. F도 F 소리 되지만, PH도 F 소리 하는데, 코끼리 할 때는 F가 아니고 PH 써야 돼. L, F. 엘레펀트. 엘레펀트. 엘레펀트가 아니고 엘레펀트. 엘레펀트. 오케이, 선생님 안 외워져서 스펠링 안 외워져서 스펠링 너무 복잡해서 엘레펀트라고 외웠었어. 채빈이는 뭐 채빈이 나름의 방법이 있겠죠. 엘레펀트. 하지만 E L E P H A N T 이렇게는 하지 마. 절대로 안 외워져. 엘레펀트. 오케이, 이런 식으로 자꾸 봐. 얘가 엘러다. 엘러 펀트다. 자꾸 보는 게 좋겠어. 자꾸 보고 자꾸 써보는 게 되게 좋아. Elephant.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되고 8 그러면 글자로 바꾸면 E I 하고 조심해야 될 게 소리 안 나는 GH. 효과의 소리가 A. 그 다음에 트 소리 나는 T. 됐습니까? 8. 오케이.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했지. 무슨 제시로, 의미 제시로, 단어 제시로는 읽는 연습하고, 그래서 말하기 쓰기 테스트라고 선생님 하는 이유가 그거야. 응? 그래서 단어 제시로 뭐 하고, 단어 제시로 읽기 연습을 하고. Dad. 그렇지. Dish.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네가 한단 말이야. 1년 연습하고. 그 다음에 1년 연습 자신 있어지면 이제 의미 제시로 바꿔서 이걸 소리 내서 읽고 fish. 옆에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보고. 그 다음에 맞았다. 동그라미. 오케이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연습도 해야 돼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여기.